자, 다음 주에 전략을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시장 결국에는 또 삼성전자, LG전자 잠정실적 발표하고 나서도 네. 뭐 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쉽지 않게 끝이 났는데 하단을 좀 많이 낮추는 모습인데 자, 다음 주에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다음 주에도 이 기조가 조금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오늘 반도체 IT에 대한 조정은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조금 깊었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종목군들이 이제 같이 이제 조정을 받았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반도체 IT가 안 좋았다라기보다는 2차 전지의 흐름이 너무 강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저는 오늘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IT는 기대감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보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IT 기업들도 좋은 실적 혹은 회복세를 좀 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뭐 시장 기대치보다는 높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좋게 나오지 않다 보니까 네.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보다는 자 여기까지 반도체 IT는 한번 좀 올라주고 여기서 이제 차익 매도한 자금들이 2차 전지로 저는 이동을 하면서 오늘 이 조금은 다른 섹터별로 조금은 다른 이 분위기 온도차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근데 이 흐름이 쉽게 막 바뀔 것 같진 않아요. 아무래도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기대치가 워낙 높고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번 반기 실적 발표하고는 조금 무관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1분기부터 이미 이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혹은 그 외의 모든 기업들이 보여주고 있는 실적을 기준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장성을 바탕으로 지금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적 뭐 디테일한 부분들 중에 영업 이익률을 한번 여러분들이 꼭 보시면서 가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서 반도체 IT에서 옮겨가는 2차 전지의 수급의 방향성을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시는 게 일단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또 오늘 우리가 또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이 환율이 좀 올랐어요. 네네. 환율이 오르면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나왔다라는 부분, 이 부분을 한번 꼭 다음 주에 얼마만큼 회복하는지 여부를 꼭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기관의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조금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게 그 물량들 중에 대다수가 금투에서 나온 물량이기 때문에 네. 오늘 기관의 매도 물량이 아직까지는 크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다음 주에도 이런 분위기는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주셨고요. 자, 저희가 이야기하고 또 마감 상황 체크하는 중에 LG에너지 솔루션의 잠정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간단하게만 체크를 해드리면 일단은 2023년 2분기에 영업이익이 6,116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213% 늘어난 좋은 실적이긴 하지만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눈높이가 낮아졌습니다. 시장에서는 그래도 7천억 원 넘게 예상치가 영업이익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이것을 조금 하회하면서 일단은 6,116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고요. 매출은 8조 7,735억 원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73% 증가한 수치였고요. 예상치와는 거의 비슷한 매출의 수준이 나왔습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은 뭐 하락하면서 일단 거래를 마감했는데 이런 실적이 또 내일 어떻게 다음 주에 반응을 할지도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살펴볼 만한 업종도 체크를 좀 해볼게요. 어떤 섹터 볼까요? 아마 수요일부터일 거예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날 2차 전지를 제외하고 봐야 될 섹터가 어디냐라고 이제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답은 크게 정해져, 그러니까 두 가지로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자동차 아니면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습니다. 할 수밖에 네.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가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라고 확신이 드는 섹터에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저도 이제 앞선 코너를 보고 들어왔거든요. 아 그래서 다른 섹터에서 좀 준비를 했어야 됐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가는 쪽이 더 간다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들어서 저도 조선 기자재 쪽에서 이제 관심을 좀 계속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 이제 조선업이 지금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라고 좀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슬롯이라 그래서 조선사들이 배를 만들기 위한 공간을 좀 뜻하는데 그 슬롯이 지금 없다 그래요. 왜냐하면 카타르에서 이제 대량 발주를 이미 수주 잔고로 꽉 차게 받았기 때문에 네. 그 배를 추가적으로 만들 공간이 없어요. 그러면 고객사가 갑이 아니고
조선사가 갑자기 이제 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금 배를 만들 여력이 안 돼. 그런데 너네들이 배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을 조금 올려주면 우리가 한번 힘을 더 내볼게. 빨리 해볼게. 네, 그러다 보니까 신조선가라고 하죠. 네. 배를 판매하는 가격이 올라가면서 조선사들의 이제 이익, 체력이 이제 좋아진다라고 보시는 게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 자동차 산업이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것과 같이 지금 이 선박에서도 친환경 선박으로의 이제 교체 그리고 친환경 선박의 의무 도입에 대한 이야기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 잔고가 그리고 고부가 가치 제품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또 많이 보셨을 뉴스 중에 하나가 PCT 시선, 제가 수요일 날 아마 나와서 네,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내연기관 자동차는 어떤 화물선이든 태워서 보낼 수 있지만 전기차는 다르다라고 합니다. 발열이라든지 화재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전용 선박에 태워서 보내야 되다 보니 지금 조선사들이 그 발주들을 또 많이 받고 있어요. 그만큼 또 이제 조선업에는 호황이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저는 조선 쪽을 꼭 보셔야 된다. 대신에 사실 이제 조선 섹터를 개인 투자자들이 보기에는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 변동성이 큰 것이 아니고 천천히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 이 변동성을 고려해 보신다면 저는 조선 기자재 쪽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조선 기자재 관련 종목, 조선주 중에서도 그 안에서 조선 기자재를 좀 보자. 뭐 이번 주에 조선주 잘 봐야 된다는 이야기는 정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에 저희가 시초가에 공략해볼 만한 조선 기자재 종목 하나 가지고 오셨나요? 네, 동성화인텍이라는 기업을 가지고 나왔고요. 네. 아마 여러분들도 이미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가지고 있는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참 답답한 주식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거의 뭐 2년에서 3년 동안 박스권 안에서 그것도 네. 큰 박스권이 아닌 작은 박스권 안에서 흘러가면서 눈치를 보았던 기업인데 LNG 보냉제에 대한 수요가 지금 늘어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주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만약 거래량을 동반해서 그동안에 이루었던 박스권을 돌파한다면 굉장히 또 큰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조선 혹은 조선 기자재 안에서 굉장히 빠른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선 빅3, 빅4 기업들이 먼저 움직였고 그다음에 지금 조선 기자재 안에서는 일단 피팅 밸브류들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타순으로 또 움직일 수 있는 게 저는 이 보냉제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세가 난 이후에 트레이딩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 관심을 가져보신다면 월요일 날 시초에 이 동성 화인텍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차트를 좀 보고 말씀을 드려보면 그럴까요? 정말 작은 박스권 안에서 그러네요. 움직였습니다. 네. 네. 아마 이때 사신 분들, 2021년도에 사신 분들은 거의 2년 동안 이걸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안 파셔서 저는 다행이다 생각이 듭니다. 거래량을 동반해서 지금 고점을 돌파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동성화이텍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월요일 날 시초에 한번 매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대신에 이제 뭐 만 원까지 떨어질 일은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만 원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되니 만 원 손절가 올라가게 된다라면 17,000원 목표가를 제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동성화인텍 조선 기자재 업종 중에 박스권에 갇힌 이 종목이지만 이제 고점을 돌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에 저희가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음 주 전략 김태성 이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과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사님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